기본적으로 NCS가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자체로 어려우시죠?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기존의 그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NCS라는 새로운 것이 생겨서 여기는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담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그래서 Competence라는 건 역량, 이 역량을 지식기술 태도로 표현한 것이 NC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존에 이미 역량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역량을 중심으로, 특히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스펙과 역량이란 걸 비교를 했을 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사실 사람을 서류 전형이 1차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상당수 지원자를 걸러내죠. 근데 이럴 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스펙입니다. 스펙은 당장 점수를 내서 순위를 매겨서 1차로 거르는데 아주 유용하고 아주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스펙은 눈에 보입니다. 스펙은 종이에 다 써져 있죠. 증명서. 근데 역량이란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역량을 평가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들은 다 자기가 갖춰졌다고 너무나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을 봐야 되는데 과정을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을 예전에 비디오를 찍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스펙은 평가하기엔 좋은데 역량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다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 역량을 평가할 때는 이걸 보면 되겠다. 그 정답이 바로 이한 문장에 돼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성취를 낸 사람은 미래에도 성취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한 문장 잘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역량 평가의 핵심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성과를 내본 사람들은 또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성과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에도 또못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전제를 깔았을 때, 핵심 전제를 깔았을 때 지원자의 뭘 보면 될까요? 과거의 경험 보면 됩니다. 역량 평가는 상당히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다, 혹은 뭐 마케팅이다. 마케팅 한번, 직무 역량 한번 설정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은 이미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꽤 됐다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마케팅 직무라 그러면 시장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광고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창의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몇 가지 역량들이 기업마다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 기업의 선배나 지인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인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직무에 대해서 역량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확인이 안 돼서 좀 불안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시면 되냐면 자기소개서 쓸 때, 마케팅 관련돼서 이런 역량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성과를 냈던 것을 경험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시기에 특정한 성과를 찾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커피,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계 그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을, 아, 그 커피 회사를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 면접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커피숍에서 10번의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근데 역량평가에서는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10번 중에서
가장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건몇 학년 몇 학기 때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아르바이트가 끝났을 때 당장이라도 평가자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과라고 합니다. 칭찬을 들었다, 뿌듯했다, 이거 가시적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다르게 뭔가를 했더니 나만 보너스 100만 원을 받았다. 그 결과 100만 원을 받았다. 사장님으로부터. 그러면 100만 원 가시적이죠? 눈앞에 보여줄 수 있죠? 평가자한테. 통장으로 찍힌 거 보여줄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을 가시적인 성과물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역량평가할 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과 관련된 성과물들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는 그 역량 그리고 성과물입니다. 자, 한번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돼 있냐. NCS 자기소개서는 자기개발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뭔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자기개발 능력, 문제해결 능력 어디서 보셨습니까? 직업기초 능력에서 보셨죠? 직업기초 능력 몇 가지죠? 열 가지죠? 그 열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직업기초 능력이 자기소개서 항목이란 얘기입니다. 열 가지를 다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업마다 제가 앞부분에서 채용 공고에 열 개 중에 뭐 네다섯 개 정해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샘플 이 사례를 적용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이번에 한전에서 인턴을 채용을 하는데 NCS 이 직업기초 능력을 반영한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항목이죠.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필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현업에서의 활용 방안, 지식기술 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능력, 직업 기초 능력 지금 묻고 있죠? 여기는 10가지 중에 고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직접 골라라. 근데 제가 한전에 그 자기소개서 쓰신 분들 항목을 보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 능력이 뭔지 모르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지 않고 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NCS에서 얘기하는 직업 기초 능력은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골라서 이것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 전부 다 뭐죠? 경력 경험 뭐 쓰라고 하는 거죠? 지식 기술 태도. 여기에 지금 1, 2번 항목에 관련된 경험 쓰고 맨 마지막에 꼭 뭘 써야 된다고요? 그 결과 이런 성과물을 얻었다. 항목마다 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하가 우리 사회 또는 한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그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방법, 문제 해결 능력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해졌죠? 이런 식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원 동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개선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평상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리하겠죠? 연애 편지를 쓰라는 거죠?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귀하가 최근 3년 이내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 나왔네요. 중요하죠? 성취, 성과, 가시적인 성취. 빨간 게 안 나오네요. 어쨌든 성취 나왔고 구체적으로 그 과정과 결과 나왔죠. 결과 뭐죠? 성과물. 다 이렇게 그 일맥상통 전부 다 일관적으로 역량과 성과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가 최근 3년 내 공동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하고 이를 수행한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인데 여기서는 어떤 그 팀워크, 협조성,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인성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자기소개서 항목과 NCS 항목을 이렇게 적절하게 좀 섞어놓은 사례라고 볼 수. 다음은 면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직무별 평가 요소를 도출을 하고
면접 전형은 이렇게 반영시킨다라고 흐름도에 지금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공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면접 전형 도구,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기존의 면접과 뭐 달라진 건 없죠. 뭐 새로운 형태의 면접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죠. 그렇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NCS와 관련된 면접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역량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또 발표 토론 이런 거 PT 토론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뭐냐면 기존 대기업 사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인재상 이게 공통 역량이죠. 그래서 역량을 통해서 평가 방법을 한번 해보니까 영어 구술, 글로벌리즘이니까 당연히 영어 면접이 들어가게 되겠죠. NCS 내에서도 영어가 필요한 직무와 관련해서는 영어 면접 아마 진행될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구술 토론, PT, 구술 합숙. 합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렇게 역량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시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술이 되어 있죠. 정의가 내려져 있죠. 이거 그대로 NCS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거의 없는데 어쨌든 달라진 거 있다 그러면 저 NCS 달라졌다고 표현을 안 하고 NCS의 특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더 직무에 지식기술 태도에 좀더 구체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